안녕하세요. 바로 크린크린입니다. 오늘은요, 나무를 두 그루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으려고 삽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웃겼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틀리고 왜 이렇게 길 때만 길어요? 이 삽이 면도날처럼 땅을 잘 파진다고 또 주문을 했대네요. 이 삽으로 땅을 파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심을 꽃은요, 로즈힙이라는 거를 흰색하고 보라색 두 개를 시켰대요. 로즈힙 시켰고요. 또 톱이 너무 커서 무거워서 또 작은 톱을 또 샀대요. 이따 언박싱 할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꽃인지. 로즈잎을 심을 장소는 여기가 잔디가 자꾸 죽으니까 로즈잎을 여기다 심고 싶다네요. 여기다 하나 하얀색을 심고요. 여기에다가 보라색을 심고 싶대요. 여기는 하얀 꽃들이 피니까 보라색을 심고 싶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심을 예정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빼봤어요. 이게 로즈잎 흰색이래요. 로즈잎. 열매는 우리나라 해당화 비슷하게 생겼네요. 안 자르고 박스에서 빼봤답니다. 이 로즈힙은요,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이거는 꽃이 안 폈었고, 열매도 안 열었네. 박스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그냥 뺐어요. 여기에 이렇게 심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심으면 저기는 하얀 꽃이 피고 여기는 보라 꽃이 피고 우체통 밑에를 장식 남들도 했기에 저렇게 우체통 앞을 장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에 심어서 장식을 하면 예쁠 것 같지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려고 시켰답니다. 로즈힙이랍니다. 아, 이거는요, 로즈힙 장미래요. 이게 이쁘지요, 색상? 지금 심어 놨답니다. 이 삽이 좋아. 이게 삽이, 왜이 삽이 좋으냐면, 돌이 많으니까 넓으면 넓은 돌을 찍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머리는 좋구나. 이거 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딴 거를 사와갖고, 우리가 삽이라고 사왔냐. 한국에서 사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아, 이 삽을 또 한국으로 하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네. 참 좋은 거네. 이제 돌 많은 땅에서는 이 삽이 최고야. 그래서 걸음기가 많아서 걸음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중지. 응. 돈또 잊어버리네. 로자 루사 알바. 하얀색인데 로즈잎. 이거는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왔네요. 이쁠 것 같네요. 비닐 주머니에 우리나라에서 완결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건 좀 크네요. 이 커서 그런지 하얀색이라서 그런지 이건 좀더 비싸다네요. 걸음기가 있어서 지금 걸음을 안 해도
여기서 풀면 이쁘겠는데? 물 주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분홍색하고 여기 하얀색이 어우러지면 이쁘겠죠? 하얀 꽃하고. 아, 이 언니도 있고. 이제 물 줘서 흙을 가라앉히고 이걸로 또 다시 덮어주고. 이게 덥이 크다고 뭐라고 그랬더니 또 작은 것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또 시켰대요. 에이?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 전기수구를 또 사왔대요. 이게 그렇게 맨날 통칠만 하고 있으라고. 오, 장갑도 주고 흰날로 하나 더 줬네. 아닌가? 이렇게 아답터에다 충전해갖고 쓰는 충전톱이구나. 이거는 충전톱 좋네. 좋아 좋아. 어머, 여벌로 하나 더 주고 딱 좋네. 오케이 오케이. 잔잔한 거 다 자르고. 좋아 고마워. 나도 이런 거 하나 살려고 했는데 충전소. 오케이. 그래갖고 충전해갖고 쓰는 거야. 좋아. 어머 어머 좋아요. 고맙네 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오늘 언박싱 노즈잎 했고요. 노즈잎이 향이 엄청 좋다네요. 그래서 오늘 노즈잎을 사다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